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합 후 리메스업 그리고 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편을 요약하자면 데이 이후에는 4에서 8주간의 리커버리 다이어트를 통해 신체의 건강 상태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시합, 리커버리 다이어트, 리메스업, 미니커팅 이어서 리메스업, 커팅, 다이어트 브레이크, 리피드, 시합. 여기서 리커버리 다이어트는 지난 편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이번 주 강의는 리커버리 다이어트에서 리메스업을 하는 방법과 리메스업에서 커팅을 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리커버리 다이어트를 통해 신체를 회복한 후에는 다시 리메스업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먼저 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 직후 총 칼로리 1700, 탄단지 175, 160, 40. 1주차 유지 칼로리 섭취 총 칼로리 2200, 탄단지 260, 160, 60. 3주차 입력 칼로리 섭취 총 칼로리 2555, 탄단지 310, 160, 75. 7주차 입력 칼로리 섭취 총 칼로리 2700, 탄단지 335, 160, 80.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예시를 토대로 리커버리 다이어트 이후에 해야 하는 리메스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대략적인 유지 칼로리를 구한다. 두 번째, 2주간 유지 칼로리를 섭취한다. 세 번째, 목표하는 체중 증가만큼 입력 칼로리를 늘린다. 네 번째, 4주간 기다린다. 다섯 번째, 필요에 따라 조절한다.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체중 변화량 곱하기 1100 더하기 체중 곱하기 2.2. 예를 들어 현재 결핍 칼로리가 1700이고 주당 체중 변화량이 0.3kg, 체중이 68kg라면 0.3 곱하기 1100 더하기 68 곱하기 2.2는 479이니 이 사람의 유지 칼로리는 1700 더하기 479인 2149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149로 2주간 섭취한 다음 입력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입력 칼로리는 섭취 칼로리에 플러스 200에서 300인 2349에서 2449. 그러면 시합 직후인 1주차에는 유지 칼로리인 2149를, 지방은 총 칼로리의 25%인 59g, 단백질은 체중의 2.2배인 149g, 나머지는 탄수화물 255g. 3주차부터는 유지 칼로리에서 플러스 300칼로리를 한 2449칼로리를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은 총 칼로리의 25%인 68g, 단백질은 체중의 2.2배인 149g, 나머지는 탄수화물 310g. 목표했던 체중 증가량보다 적어서 플러스 200칼로리를 늘린다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강의했던 표대로 탄수 40, 지방 5, 탄수 25, 지방 10, 지방 20, 탄수 50 중 하나를 선택해 섭취하는 탄단지에 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쓴다면 총 칼로리 2649칼로리, 지방은 68g 더하기 5g인 73g, 단백질은 체중이 올랐으니 149g보다 더 높을 것이고 탄수화물은 기존값 더하기 40g이 될 것입니다. 이후 앞선 표대로 목표량만큼 칼로리를 늘려가시면 리메스업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커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팅도 마찬가지로 예를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0주차 총 칼로리 3600, 탄수 495, 단백질 180, 지방 100. 1주차 총 칼로리 3150, 탄수 415, 단백질 180, 지방 85. 3주차 총 칼로리 2650, 탄수 335, 단백질 180, 지방 65. 7주차 총 칼로리 2400, 탄수 295, 단백질 180, 지방 55. 위 커팅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 칼로리를 찾고 그 다음 칼로리를 천천히 줄여나간다. 두 번째, 2주간 기다린다. 세 번째, 감량하고 싶은 칼로리만큼 줄인다. 네 번째, 4주간 기다린다. 다섯 번째, 상황을 지켜보며 본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줄여나간다. 유지 칼로리의 경우에는 앞선 방법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당 체중 변화량 곱하기 1100 더하기 체중 곱하기 2.2, 그리고 1kg를 감량하고 싶으시다면 500칼로리를 감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리메스업을 해서 90kg인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리메스 없이 그의 칼로리는 3600이었고 탄단지는 각각 495, 180, 100. 주당 체중 증가폭은 0.2kg.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0.2 곱하기 1100 더하기 90 곱하기 2.2, 418. 따라서 그의 유지 칼로리는 3600 빼기 418, 3182. 단백질은 체중 2배인 180g. 지방은 총 칼로리 25%인 88g. 탄수화물은 나머지 417g. 이렇게 유지 칼로리를 2주간 섭취합니다. 이후에 그는 커팅을 하기 위해선 유지 칼로리 마이너스 500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00칼로리는 탄수 4, 지방 1 비율로 탄수 80, 지방 20을 감해줍니다. 그러면 감량 칼로리는 2682가 될 것이고 단백질은 체중 2배보다 높아진 180g, 지방은 68g, 탄수는 나머지 값. 이렇게 4주간 먹습니다. 이후에는 이전편에 강의했던 표대로 감해주시면 됩니다. 250칼로리를 감하려고 한다면 탄수 30, 지방 15를 감해 단백질은 동일하게 180g, 지방은 53g, 탄수는 나머지 값 마이너스 30을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시가 많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